상위 1% 유튜버 연 땡땡땡억 벌어입니다. 과연 예. 얼마를 버는지. 여행 유튜버 그리고 먹방 유튜버 등 요즘 초등학생 인기 장래희망 중 하나가 이 유튜버입니다. 맞아요. 연예인처럼 주목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유튜버 수와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보면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2,776명이 875억 1,100만 원을 벌었고요. 2년 뒤인 2021년에는 34,200여 명의 유튜버가 8,588억 9,8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 유튜버 수는 12배 넘게 늘고 수익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도 이제 돈 잘 버는 유튜버들은 좀 극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상클도 유튜버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도 뉴스 유튜브는 돈이 안 벌린다 하더라고요 구조상 네. 하지만 네네. 조회수가 높게 올라가면 정말 기분은 좋고 좋죠.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 예. 뭐 유튜버들 부럽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상클 유튜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극소수의 수입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에 속한 유튜버 340여 명이 벌어들인 1년 수익은 무려 2,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짜요? 나타났고요. 네. 이는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 유튜버 한 명당 한 해 평균 무려 7억 원 정도를 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모두 소득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들의 수입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소득 상위 1% 유튜버 한 명당 평균입니다. 평균 한 해 7억 원 정도를 번다. 그러니까 좀 알만한 유튜버들은 연예인 수준으로 많이 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소수의 유튜버라서 요거 그만 뭐 직장 그만두고 뭐 유튜버 해야지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쉽지 않아요. 네네. 아니 일각에서는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 또 가상 자산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를 우려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당국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